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범띠들은 자존심이 셉니다. 성격이 급하고 고집도 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고집 때문에 손해를 또 많이 보죠, 이 범띠들이. 그 대신 또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냥 진짜 열심히 일하는 신분들,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의리가 좋습니다. 남들 쉽게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이러지 않아요. 한번 맺은 의리 같은 거 꼭 잊지 않고 이 사람들 오래 가는 편이니까 범띠분들, 자, 올해 좋은 해운년이에요. 원숭이띠, 용띠만큼 좋은 해운년이 들었으니까 범띠 여러분 모두들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86년생 여러분들 35세 되셨죠? 작년보다 올해는 어떤 싸움에 가거나 어떤 놀이를 하거나 다 승리하는 운기에 있어요. 정말 내가 나는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내가 보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크게 뛴 보폭만큼 여러분들 성과가 이루어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다들 힘내셔서 여러분들, 35살 여러분들 힘내서 앞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일 올해 분명히 생깁니다. 금대신당이 자신하건대 여러분 분명히 좋은 일 생기세요. 47세 갑인생, 74년생 쥐구멍에도 벼 뜬다는 얘기 있어요. 그동안 힘들었다면 올해는 내 집에 빛이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빛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서 내 집만 밝히듯이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47살, 74년생 어두운 곳에 빛이 든다고 했어요. 27세, 37세, 47세, 57세, 7세에는 모든 성주운이 든다 그랬어요. 모든 내가 벌렸던 일, 이런 곳에서 다 성과를 이루고 결실을 맺고 결과를 맺고, 맺으면 뭘로 나한테 와서 쌓이겠어요? 금전으로 와서 나한테 쌓입니다. 모든 것이 집문서를 가져도 내 금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한테 금전으로 와서 쌓이는 올 한 해가 될 거니까 힘내시고요. 열심히 사세요.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59세, 62년생 이분들 9세 걸렸다고 내가 59세야 뭐 내년이면 60세야 이렇게 얘기들 하시겠지만 50대 마지막에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들 내년 되면 앞에 6자가 달립니다. 50세에 진짜 발악하듯이 열심히 힘내서 사세요. 이분들 그리고 강한 것이 사람 여러 무리를 통솔하는 재주가 있어요. 이 사람들 성격상 기질이 남한테 누구한테 이끌림을 당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통솔하는 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은 뭐 새롭게 무슨 일을 벌리고자 하는 일 서슴치 말고 하세요. 운기가 따라주고요. 자, 하늘에서 도와주고 햇빛이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햇빛이 나를 비추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햇빛이 나를 비추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60자 되기 전에 59세에서 9자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서 하시다 보면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는 한 해 됩니다. 71세 경인년 50년생이죠. 19년도부터는 조금씩 풀려가는 운세에 있어요. 건강으로도 조금 내가 몸이 찌뿌드둥했다면 좀 맑아지는 듯, 좀 허리가 약간 아팠다면 약간 펴지는 듯, 모든 게 좀 편안해지는 그런 해운년. 작년서부터 들은 운이 올해에는 좀 편안하게, 내 몸도 좀 편안하게 되고 다가오는 해에는 모든 게 내가, 그러니까 몸도 꽃처럼 이렇게 좀 피어나고 그동안 웅크렸다면 좀 피어날 수 있는 봄을 맞는 격으로 좀 피어나는 해운년이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화이팅 하세요. 네, 헬로이드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올 한 해 힘내서 내 있는 힘을 한껏 기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올해 한 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운기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자, 좋은 기운으로 어떤 일을 하든 행운이 따라들어요. 여기 가는 것도 나한테 운이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운이 되는 해운년이니까 자, 호랑이 여러분들 모두들 힘내세요.